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0월 21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텔레그램 상에서 이스라엘의 공격 준비를 관측하고 보고한 미국의 기밀 자료, 이게 탑 시크릿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해외 언론들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좀 군사적으로 풀이하는 부분이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냥 유출됐다 이 정도예요. 자, 그래서 그런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맥락을 봤을 때 사고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유출이. 자, 그런 데 대한 그 미국의 의도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세 번째는, 이 내용을 쭉 보시다 보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네타냐후가 상당히 무모한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공격을 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900만 여명의 국민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대통령이 총리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천만에 가까운 국민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은 국가를 또한 한순간에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 있는 작자구나.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자,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과거의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일이 참 비일비재했구나. 그러면 지금 선거를 통해서 뭘 뽑고 뭐 민주주의고 뭐 소위 말해서 근대로 넘어오고 예전에는 중세였고 예전에는 뭐 왕조 체제였고 이런 게 별로 다른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하나는 네타냐후에 대한 그런 인식을 한 번 더 이제 고치 잡고 나면은,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의 대통령도 이런 일 충분히 할 수 있구나. 최근의 일들을 봤을 때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나 미국이 그리고 유럽의 각국들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과 그들 나라들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윤석열의 지금의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우리 주변의 강국들이, 뭐 어차피 러시아, 미국이 핵심이잖아요. 현재로 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연결이 돼요. 예, 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자, 뉴스 문건은 CNN에서 보도를 했어요. 좀 예외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CNN은 현재 이제 미 행정부에 상당히 친화적인 그런 보도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 이 핵심은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 첩보를 일단 하고 있다는 게,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살펴보세요. 뒤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사일이 몇 발이 어디로 이동됐다, 핵무기를 분산시켰다, 병력들은 어떻다, 뭐 항공기하고 어떤 연습을 했다, 요게 전부 다 인공위성 자료를 통해서 검토한 보고를 올린 거거든요. 이 보고서를 올린 주체가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해서 상황을 분석해서 정리해서 보고하는 곳입니다. 자,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캔베리 다녀가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준하는 정도의 감시망이 한반도 상에 지금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 이렇게.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하루가 작두타는 무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느낌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예. 그 첩보 자료가 이제 센 거예요. 저는 이 CNN 자료를 보면서 눈이 가는 게 어떻게 되냐면, 세 명의 내부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 문건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굳이 그런 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숨겨야 될 일이면은 그냥 딸막하게 단신 처리하면 되죠. 셋 다 FBI와 CIA가 조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인데. 그리고 보통은 이제 CIA나 뭐 군 내부 관계 쪽에서
이것을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묵묵부답으로 있어서 사실을 인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CNN이 나서서 내부 관계자 한 명도 아니고 세 명한테 이름을 밝히지 않은 확인을 했더니 사실이란다. 자, 이거는 이 유출의 목적이 뭔가를 아주 궁금하게 해주죠. 그 앞뒤 관계를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50% 이상, 절반의 확률 이상으로 일부러 흘렸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면서도 압박을 넣으려고 한다. 이런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이게 유출된 문건입니다. 두 장에 유출됐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 자료예요. 요 자료인데 좀 내용을 제가 좀 이따 중요한 내용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이게 텔레그램인데 텔레그램은 러시아 사람들이 만든 거죠. 예, 뭐 페이스북이나 X랑 같은 거예요. 트위터랑.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이 사장이 CEO가 프랑스를 여행할 때 프랑스에 잠깐 체포된 적이 있죠. 그래서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된다. 그래서 어떤 압박을 가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타스나 뭐 RT 스푸트니크 이런 게 지금 주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는 잘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론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 싸움, 뭐랄까, 미국말로 하면 레토릭 싸움, 여론전에서 미국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 이런 말이 나왔죠. 한두 명, 세명 입에서 나왔어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SNS 때문에 미국이 여론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가분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이거 한국말로 번역을 정확하게 잘해. 가버먼트 할때그 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그 형식이 이런 게 동시에 이제 행해졌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앨런 머스크는 반대측에서 있기 때문에 X는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 그렇게 동조하고 있지는 않고 텔레그램이 그중에 가장 큰 적이에요. 텔레그램이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UAE에 있어요. 아부다비에. 자, UAE는 UAE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뭘 먹고 살까? 석유 다음에. 그럼 UAE가 생각하는 것은 향후에 지상의 육로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부터 인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통로가 개설이 되는 경우에 지금 그것도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 코리도라는 거. 예를 들어서 북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저기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향후 지금 경제가 위축돼 있으니까 전 세계 경제가 새로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예요. 한반도가 그 중에 핵심인 것처럼. 예, 새로운 교류의 거점을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서 옛날에 싱가포르 하는 역할을 여기서 우리가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없고 해외에 각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제약이 너무 심해서 마음대로 꽃을 못 피우는 인재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UAE로 와서 꽃을 피우게 해주겠다. 그 중에 대표 주자가 현재 텔레그램이에요. 그래서 텔레그램 CEO를 잠시 체포했을 때 프랑스가 라팔 취소한다. 취소할지도 몰라요.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왔더랬어요. 자, 그래서 그때 그런 걸 이야기를 했죠.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된다. 자, 그게 그러면 언론 통제냐? 아니면은 범죄에 이용된 수단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가 범죄에 활용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없애야 되겠습니까? 그 자동차를 만든 현대 자동차가 범죄에 사용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러시아로 수출이 돼서 중고차가 러시아의 마피아들이 주로 사용한다. 성능이 좋아서 포트도 성능이 좋아서 뭐 무기나 마약을 국경을 넘어서 이동시키는데 주로 이용된다. 그래서 현대 사장을 체포해야 되겠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보이스 피싱을 통해서 수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죠. 수많은 안내 문자를 받고 있으실 겁니다. 저한테도 오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개발한 회사나 지금 전화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나 내지는 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뭐 KT나 SKT를 사장을 잡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이런 것은 미국의 지금 한계에 다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UAE가 발끈한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UAE와 러시아의 사이가 엄청나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러시아 회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 이런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고 이건 세상의 변화에 대한 상당히 강력한 신호다. 우리나라의 언론들의 작태는 어떠느냐? 제가 최근에 다뤘지만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가보세요. 김건희 군과 연계시켜서 예 우리가 상당히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내부로서 지금 분노와 어떤 역진적인 압축이 지금 쌓이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거하고 국내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터지는 거죠. 지금은 이런 뭐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딴걸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크게 안 나타난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분노의 상태는 과거로 치자면은 뭐 6월 항쟁이나 이 정도 수준까지 이미 올라왔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출구가 없잖아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그리로 나서야만 서로 공감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눌러져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희한하게 더큰 사건으로 갈수 있다. 왜? 정권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걸 작성한 곳은 NGA라는 곳이고 영어로 National Geospatial Intelligence Agency. 즉 이것은 뭐냐면은 고해상도 정찰 위성을 통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약간 재수 없는 느낌이 들수 있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하고 있다는 걸 다, 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병력 이동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미군까지 확실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몇만 명이. 옛날 이 땅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몇만 명이 죽어나갔죠. 미군도. 그들의 이해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드론을 북한으로 보내고 병력 이동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것은 죄송합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한 정도이고, 여기도 보면 무기의 이동까지 다 나와요. 엄청나게 상세하게 본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몇 발, 몇발 옮겼다.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일까요? 이건 이게 유출이 돼서 그런 것이고, 그 외에, 우리 지난번에 대통령실 감청당한 적도 있죠. 도청당한 적도 있죠. 우리 통신라인 다 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내부에는 우리 군 내부에는 미국의 간자들도 있어요. 또왜 주한 미군의 지휘를 받게 돼 있으니까 간자가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전시작전 통제권. 예, 한미연합 사령관이 미군이잖아요. 군인들이 전시에 써먹으려고 있는 것이지 평시에 뭐 써먹으려고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당이 작두 타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금. 그런데 여기서 치고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네타냐후도 마찬가지고 지금 네타냐후와 윤석열은 입장이 달라요 지금. 네타냐후에 대해서 미국이 눈치를 봐요. 유태인 세력들 때문에 미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히 자본으로서. 그런데 윤석열은 그만할 레버리지가 없어요 지렛대가. 그런데 네타냐후의 버금가는 무모한 짓을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벌써 작업에 들어갔어요, 미국은. 안 그러면 더 이상해요. 이게 이렇게 이런 걸 공개하는 게 유출이라는 이름으로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것이 미국이 할수 있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가지는 입장이 다 드러난 거예요. 직접적으로 네타냐후를 제거를 한다든지 정적을 부추겨서 어떻게 한다든지는 뒤에 유태인 세력이 무서워서 못해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런 걸 까발리면서 압박을 한다. 그 정도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 안 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오자 이스라엘 언론과 뭐 미국 언론 몇 군데에서 이것을 이제 어디 누구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미들 이스트 스펙테이터라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것을 공개를 한 것인데 그게 이란과 연계가 돼 있다. 이런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거 없이.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 입장문을 낸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내부, 국방부 내부자로부터 제보가 나온 것이고, 일부 한정된 텔레그램 수요자들한테서 공개가 됐던 부분이 가운데서 자료들을 취합해서 우리말로 하면 여의도 찌라시 같은 겁니다. 그런 걸 하는 곳에서 우리한테다가 전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싫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독립 언론이다. 중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텔레그램은 미국이 여쭐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맞죠?
이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페이스북하고 페이스북만 건드린 거예요, 지금. 그럼 뭐 틱톡?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해라. 뒤로 거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랑. 우리 언론의 작태들도 보셨죠, 이번에. 한순간에 속보를 때리는 거. 김건희 불기소 처분 발표한 그날. 이게 세상이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런 게 핵심입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네. 자, 그러면 이런 게 될수록 뭐냐. 기성의 언론들이 계속 잃어버려요.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영토를. 지금 미국의 영향력이 계속 쇠퇴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마침 이런 자료가 눈에 띄더군요. 이건 미국 자료를 인도에서 보도한 것인데,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는 뭐 TV, 신문, 라디오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가 역대급으로 최하이다. 31%다, 지금. 제일 높았을 때는 72%까지 갔다. 70년대 정도는. 지금은 31%만이 신뢰한다. 어디 가서 뭐 식당에 밥 먹으면서 TV에 종편에서 뉴스가 나오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인 거예요. 자, 미국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자신의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들이 만든 페이스북, X 이런 SNS 때문에 그들이 폭주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긍정적인 상황이 보여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네타냐후는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신뢰도는 아마 이보다 더 낮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자, 언론에 대한 신문에 뭐 제한적인 건지 어느 정도 규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전 세계 최하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는 최고인데 즉 미국보다 낮을 거예요.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거예요. 언론도 이미 낡은 체제라는 거예요. 너무 방대해져서 거짓말이라도 해서 기사를 써내야지 걔들이 먹고 살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누가 제안이 들어온다면 덥석 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과잉 생산한다 해서 사람들한테 소비를 계속 부추기고 계속 생산하죠. 그 옛날에 그 마르크스가 예언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재고가 쌓이고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래서 경제적인 파국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언론도 그런 거. 언론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해에 휘둘리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말씀드렸죠. 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이것은 뭐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싱싱함입니다. 네, 그래서 답답해하실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짜증내야 하실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스프링의 텐션을 제일 많이 걸어놨어요. 반발력이 제일 세요. 기회가 열리고 하늘이 비치면서 어디서 금이 가서 하늘에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일 강하게 먼저 뚫고 나갈 거예요. 그게 이게 말해주는 겁니다. 네. 그만큼 갈망이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더 사람들이 믿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국내 언론들도 이야기하는 거죠. 트럼프가 더 유리하다고. 그뭐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데이터 나온 거 믿기보다는 도박 사이트에서 나온 데이터를 더 믿는 거예요. 트럼프 55%, 해리스 44%잖아요.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미 주류 언론이 여론에 함부로 장난질을 하던 그들이 이미 밀려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임팩트가 더 있거든요. 자, 보고서 내용 볼게요. 네. 자, 이걸 전체적인 결론은 뭐냐면, 이 보고서에, 이스라엘이, 이 보고서에 날짜가 10월 15일, 16일 이래요. 당장 내일 공격이 발생한다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게 큰 전제예요. 즉, 이 보고서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한다. 근데 이런 보고서가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 확실한 것은, 미국은 동조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공격이 필요한 자산들은 도와줄 수 있으나 직접 공격에 가담하지는 않는다. 이 선은 분명히 꺼진 것 같아요. 이게 노출되면서. 저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해봤습니다만은. 자, 그거고. 여기 보면 핵무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여기 보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낮아. 이런 결론이 있고요. 보고서장. 젤리코2 미사일의 활동 없음. 젤리코2 미사일이라 그러면은 중거리 탄도탄이에요. 중거리 탄도탄.
이란이 저 이스라엘이 가진 몇천 킬로 날아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타격할 수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를 넣어서 최후의 어떤 저항으로서 억제 전략으로서 쓰는 그런 무기 체계거든요. 숫자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란처럼 뭐 몇백 발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재래식 전투에 있어서는. 이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있거든요. 자, 뭐 저기 핵을 담당하는 부처가 지금 비상이냐 아니다. 예? 그다음 미사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젤리콘 미사일 그걸 관리하는 부대가 비상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다음에 핵탄두들을 어디 이동을 시켰다. 그건 그랬다. 그래서 재미 찍힌 겁니다. 그렇지만 그 활동 상황은 낫다. 자, 이것은 마지막에를 대비해서 핵탄두를 분산시켰다는 거예요. 핵탄두로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후의 상황에서는 이란이 먼저 이란의 반격을 통해서 우리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여러 군데 흩어놨다는 거예요. 한 군데 모아놓은 게 아니고, 그 정도예요. 자, 이걸 통해서 또 알려주는 게 뭐냐.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했지만, 미국이 인증해준 거예요. 이 비밀 보고서가, 유출된 보고서가 뭐냐. 이스라엘이 핵무장하고 있다라는 거. 네. 자, 그 다음 준비 내용을 볼게요. 자, 그래서 거의 이제 공격할 게 확실한데 주로 뭐냐? 항공기를 이용한 타격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중 핵심이 항공기 발사 탄도 미사일 이렇게 돼 있어요. 항공기 발사 탄도 미사일. 그래서 그 이름이 골든 호라이즌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락스라는 게 있어요. 골든 호라이즌 최소 16발 정도가 뭐 움직이는 게 보였다. 락스는 40발. 이두 개를 인터넷에 검색을 했지만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미사일인지. 자, 그래서 이것은 저기 뭐라고 할까? 러시아에서 쓰는 이스칸다르의 비행기 장착형인 그런 유의 미사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사정거리도 나오고 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돌진을 함으로써 상대방 방공망을 무력화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급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두 가지 이제 제한 상황이 발생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 미사일들의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자, 지금 미사일이 가장 빠른 코스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사우디나 이런 데 영공을 날아갈 수는 없어요. 그들 국가들이 우리 영공 절대 못 써.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뭐 어차피 치고받고 하고 있는 시리아나 이라크를 거쳐서 이란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공격하려면 최소 제가 봐서 1200에서 한 2000km까지 거리가 돼요. 그러면은 이 전투기들의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들의 행동 반경이 최소한 1500km로 나와줘야 돼요. 그보다는 더 넉넉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무거운 무장을 단다? 이것은 큰 비행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이 가진 자산 중에 F-15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가운데서 공중 급유를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KC-707, 미 보잉이 제작한 공중 급유기죠. 몇대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자, 이것들을 가서 훈련을 했다는 내용이 밑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왁스, 즉 공중 조기 경보기라고 할까요? 그 이제 걸프스트림 기반의, 즉 비즈니스 제트 기반의 그 비행기도 띄웠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군이 여기 전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게 몇대안 돼요. KC-707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항공기가 아마 몇번 공중 급유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한 적국 상공을 계속 나르거든요. 시리아, 이라크 다 적국이잖아요. 사우디는 날라오지 말라고 그랬고. 예, 공격받을 수 있어요. 날라가면 바로 지대공 미사일에 천궁2에 맞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천궁2에 이라크도 최근에 계약서 사인했잖아요. UAE도 받았고 사우디에도 샀잖아요. 뭐 지를지 몰라요. 자, 이런 걸 연습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F-15에 국한되고 이것도 공중 급유가 기반이 돼야 된다. 그러면 앞에 이제 전시작전 통제기가 날아가면서 상대방의 어떤 대공 미사일이나 내지는 상대방의 항공 전력, 제가 봐서는 SU-35가 날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24대 정도.
지금 서방 언론에서 확인을 안 해주는데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난 4월 달에 계약했으니까. 그게 이집트가 살려고 했던 건데 미국이 압박으로서 포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량은 확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그리고 이런 급박한 상황이면은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생산량이 많아졌어요. 군수품들이 우선적으로 배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대 적재량까지 무장을 한 F-15하고 F-16은 저는 이게 동원 안 된다고 봅니다. 함속거리가 500km밖에 안 돼요. 걔를 그까지 호위기로 쓰려고 그러면은 공중급유를 여러 번 해야 돼요.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잖아요. 위험한 지역에서 공중급유를 해야 돼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F-15, F 죄송합니다. F-35도 애매해요. 따라가기가 호위기로서. 그리고 이런 공격 무기,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탄도탄을 F-35에 단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인 전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위태위태 하면서. 그게 이 보고서가의 내용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저 사진을 찾아보면 위에 있는 게 G550 비즈니스 제트 기반의 공중 조기 경보기죠. 이게 현재 두 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 보면 지금 우리도 그걸 국산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버 것도 보면은 지금 레이더가 위에 달려 있는데 이 이스라엘 거는 이게 지금 우리 그때 우리 조기 경보기 해외 입찰했을 때 사버랑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비행기가. 예, 이거는 요구 조건에 미달해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국산 개발한다고 했었죠. 이거는 옆구리에 비행기 동체 옆에 레이더가 A사 레이더가 들어있는 그런 기종인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활용할 거두 대밖에 없어요. 저걸 활용할 것이고 밑에 KC-707 공중급유기를 7대 가지고 있어요. 요걸 이용하고 F-15가 주력이 돼서 최대 무장을 장착력에 가깝게 장착하고 날아가서 때린다는데 위태위태하다는 거죠. 예. 물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정찰 정보나 이런 것들은 미국한테서 받아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직접적인 관여는 없다. 무모한 짓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 현황입니다. 위키피디아상에 있는 건데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해외 외신에 보도된 내용하고 F-15가 66대, 우리가 한 60대 정도 가지고 있죠. 예, 이게 주력이다. 왜냐? 폭장량이 많고 장거리를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 F-15의 유용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F-16이 175대가 있는데 이것은 항속거리가 500km밖에 안 된다. 자, F-35 같은 경우는 지상 공격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달수 있는 무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외부에 무장을 장착하고 간다. 그럼 F-35의 특성을 상당히 까먹는 일이에요. 그렇게 기동성이 높은 비행기가 아니에요. 항속거리도 짧고.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F-15의 단독 작전에다가 F-35가 공군 음호 정도로 할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중 거북이 숫자하고 맞춰봐야 돼요. 아까 미사일이 동원됐던 게두개 합쳐서 그런 미사일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F-15에 한발 내지는 두 발밖에 안 실릴 무기들로 보이거든요. 공중 발사 탄도탄이기 때문에 우리 뭐 타우루스 같은 거두 발씩 싣고 다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봐야 돼요. 한 발씩이에요. 그럼 숫자가 얼추 F-15 숫자랑 맞아요. 아까 두 가지 미사일 언급드렸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다. 그런데 이란의 방공망은 기본적으로 이란 자국산 방공망이 S-300급이에요. 그리고 지금 S-400이 들어와 있는 건 거의 확실해요. 대전자전 무기체계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냥 노출된다고 봐야 돼요. S-400은 5세대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를 잡기 위해서 개발된 기본적인 목적이 그거잖아요. 사거리 늘리고. 다 잡힌다고 봐야 돼요, 이거. 예. 무장까지 그렇게 무겁게 싣고 기동력도 없는데, 그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스라엘의 주요 기종이 전투 행동 반경, 이런 무장을 가득 채우고 갔다 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투 행동 반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가서 전투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그중 F-15가 1967km예요. 예. 갔다, 타격 지점에 따라서 갔다 간신히 갔다 올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너무 끝에 간당간당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거는 급유를 한번 받아야 된다. F-16은 55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한번 갔다 오려면 공중 급유를 여러 번 받아야 된다. 이건 어렵다 그래서. F-35 같은 경우는
한번 정도 받으면은 호위 임무 정도는 수행할 수 있겠다. 그러면 반경이 2000km가 되니까. 예. 그래서 F-15는 전폭기로서 활용되고 F-35는 호위기로서 참여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S-400이 지금 와 있는 것이다. 자, Su-35도 지금 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 조종사들도 와 있다. 병력이 지금 몇천 명이 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신뢰할 만한 소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오늘 쭉 맥락을 보시면은 아, 푸틴이 그렇게 틀어막는 게 당연하겠구나. 과장된 게 아니겠구나. 이렇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자, SU-35 밑에는 S-400이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전자전 병력이 와 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훈련을 빙자해서 러시아 해군 구체적인 규모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러시아 해군이 이란 해상에 입항해 있어요. 또한 1, 2주 전에는 인도 해군들이 왔었죠. 예. 이겁니다.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즉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드 포드를 한개 보냈다. 지금 아까 텔레그램 그 채널을 보면은 사드 포드를 한 개를 더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거기 운용 병력이 한 포대당 100명 정도가 미군이 들어가는데 이게 도착해서 이미 배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미군이 희생자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끌려들지 않겠느냐? 그것은 상당히 조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란이 만약 반격을 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그한개 포대에 40몇 발, 그리고 동시 대응 능력을 봤을 때, 그걸로는 이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격 안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이 끌려 들어갈까봐 걱정하는 미국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망자가 나올까봐. 예. 자, 그러면, 그 똑같은 기준을 이란에 적용을 하면은, 이란은 S-400에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러시아 운용병력이 따라 들어왔다. SU-35도 들어오면서 러시아 조종사까지 들어와 있다. 그 다음 대전자전 체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우선적인 타격 목표가 돼요. 거기서 러시아군이 희생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돌려보면은. 사드 때문에 미군이 희생될까봐. 그래서 미군이 어쩔 수 없이 개입될 수 있을까봐 걱정하는 거라면은 러시아가 지금 이란이 하고 있는 행동은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방대해요. 해군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데도 공격을 할 것으로 아까 미군 보고서가 이야기하고 있죠. 미국 보고서가. 그게 네타냐후의 무모함이라는 겁니다. 주변 국들은 다 돌아섰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네타냐후의 거처에 드론 공격을 받았죠. 주변에서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참아서 제한적인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쏘면은 아이언돔에 걸리는 이런 것만. 즉 어떻게 보면은 약간 프로파간다성 전쟁을 했는데 지금 실제적인 무기를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그 드론 못 막았잖아요. 네타냐후한테 집에 날아올 때 네타냐후가 있었다는 지금 소문이 있어요. 거기에 그게 아까 그 채널에 사는 이야기예요. 그 지역에 그 동네에 나오는 이야기를 주워 모은 거니까 드론이 맞았을 때 그것을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 레이더에 잡지 못했다. 드론은 비싼 무기 아니잖아요. 강도를 높여서 본격적으로 하기로 마음 먹으면 이때까지 헤즈볼라나 이 친구들이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후티나 시리아나 이라크에 있는 세력들이. 즉 네타냐후의 지금 마음 상태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여기도 들이댄다면. 지금 윤석열도 그러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미국이 경고하고 갔지만 그 다음날 바로 가짜뉴스 배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잖아요. 죽기 아니면 까무르치기예요. 그게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하고 네타냐후는 점점 동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VOA에서 나온 거고 러시아 해군 공동훈련위에 이란에 입항해 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우리나라 가짜뉴스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헉헉대면서 허겁지겁 근거리 버텨내서 북한군을 수입해서까지 틀어막을 정도면은 이 이란에다가 S-400 보내고 SU-35 보내고 병력 수천 명 보내고 해군까지 보내고 이런 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자, 지금
이란 대통령이 브릭스 미팅 때문에 22일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브릭스 미팅 때문에 지금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을 만나요. 1, 2주 전에 이미 가서 한번 만났어요. 엄청나게 관계가 돈독해요. 근데 바이든하고 넷다니엘 어떻습니까? 이런 보고서 실실 흘러나오는 거 보세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주변국들은 전부 다 적으로 다 돌아섰죠. 과거에는 미국의 힘에 갇혀서 UAE, 사우디 이런 나라들은 미국 영향력 안에 있는 나라들이고, 시리아 내전도 미국이 개입해서 망가뜨렸기 때문에 미국을 무서워하는 나라고, 이라크는 당연히 지배를 받는 나라였는데 그들 나라들이 다 활개를 치고 있잖아요. 심지어 요르단, 이집트 이런 나라들마저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란을 공격할 것 같다고 보고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은 1천 만에 이스라엘을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일이고, 지금 윤석열이 꾸미고 있는 일도 그와 유사해요. 자, 이 기사 하나만 보더라도 러시아는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세계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북한군을 거기 투입한다? 예, 말이 안 되죠. 네네. 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유출의 가능성을 높게, 조금이라도 높게 보는 것은, 이것을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CNN 보도예요. 정부적인, 현재 친바이든적인 언론이에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지금 언제 나온 겁니까? 며칠 됐어요? 미 고위 인사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미국 대선 전에 있을 것이다라고 흘렸다는 거잖아요. 이거 며칠 있다가 실제적인 상황은 이렇다라고 보고서까지 공개했죠.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똑같은 CNN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며칠 전에는 공식적으로 공격할 거다. 며칠 뒤에는 보고서를 유출시키면서 비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가진, 그리고 저쪽에 지금 이란 쪽에 대우는 강력해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제가 생각한 데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네타냐후한테 행할, 이스라엘에 행할 수 있는 압박의 최고 수준을 쓰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거 어찌 될지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네타냐후 스스로한테 압박은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지는 네타냐후를 속아낸다거나 정적을 부상시켜서 내부적으로 쿠데타 같은 것을 조장한다거나 이런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것은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전 세계에 있는 유태인 세력이 되게 뭐랄까,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된다. 네타냐후 생각이 그들과의 생각과 동질하기 때문에 미국이 제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이런 수까지 쓴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교도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 살 길이다. 그것을 미국 핵심부에 압박을 넣고 있다는 거죠. 그 핵심은 돈줄이죠다. 나는 늘 버릴 수 있어, 미국을. 우리가 유럽을 버리고 유태인들이 미국을 선택해서 미국 대륙에 와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버릴 수 있어. 이 정도 압박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할수 있는 게 이게 다예요. 네타냐후한테 함부로 말을 못해요. 도와달라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애써 나는 개입 안 한다. 이걸 확인해 줬어요. 돌려서. 그리고 이런 비실비실한 짓을 하면서 세상에 알리고 있는, 하지 말라고. 근데 할것 같은 거죠, 지금. 왜? 네. 자, 지금 UAE의 수장이 러시아를 방문 중인데, 이걸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몇주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이란의 모디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푸틴의 사저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뭐랄까, 처우예요, 대접이에요. 자기 사저에 불려서 편한 분위기에서 식사하는 거. UAE가 이번에 그렇게 했다는 거. 일부러 하루 일찍 오게 해서 그 전날 저녁을 같이 먹은 거예요, 사저에서.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스푸트니크에 이 UAE의 수장이 운동화를 신고 왔다. 그만큼 캐주얼한 분위기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동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텔레그램이라는 그런 공감대도 있어요. 자, UAE는 몇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우방이었어요, 사우디와 함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그 UAE 쪽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개인적으로 되게 친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상호에 대한 신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미국이 버리고 간 거잖아요. 예.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게 트럼프가 했던 거잖아요. 사우디하고 화해시키고 UAE랑 화해시키려고 했던 건데 그게 날아갔잖아요, 바이든.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UAE의 영공에 들어간다거나 내지는 이라크에다가 지금 UAE가 이미 받은 그들의 방공자산을 제공을 한다거나. 예, 왜냐면 이라크도 거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란이 맘대로 저기 뭐야 이스라엘이 맘대로 지나다닐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시리아나 이런 데. 그런데 비밀리에 뭐 천국 미사일 포대를 한두 개씩 빼준다. 한 10개 포대 정도 사가지고 갔으니까 이스라엘 공군기가 천궁투에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과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어요. 근데 그러면 네타냐후는 앉아서 죽을래? 한번 아니면 무모한 짓 한번 하고 죽을래? 무모한 짓 한번 하고 죽을 거야. 그 뒤에 그가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국민은 이미 안중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윤석열이 행하는 행동이랑 똑같아요.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